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역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PCR 검사, 이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이제 폐지가 되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 어떻게 좀 공략해야 될까요? 네. 참 이 리오프닝 앞서 코너에서도 다른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보는 것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번 여행 갔다가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PCR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인당 10만 원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용만 하더라도 40만 원이고요. 안 그래도 항공료가 올라가서 유류 활주료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요금도 비싼데 PCR 검사 비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가족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을 많이 못 가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포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웃바운드라고 하죠. 우리 국내 여행객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그런 수요도 이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인바운드로 하죠. 밖에 계신 외국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외국 관광객들의 어떤 추이나 어떤 국가별 분포를 보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명동을 가시게 되면요. 중국분들이랑 일본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번 주말에 명동을 한번 가보시는 것 제가 한번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분들이 은근히 많이 오셨어요. 미국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동남아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네네. 우리가 이제 동남아 분들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소위 외노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광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동남아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거. 결국은 이 BTS를 비롯한 K-컬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인바운드 어떤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웃바운드 역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이 상반기에 한번 올랐을 때 그때는 진짜로 순수한 기대감이었어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부터는 철저히 숫자와 어떤 그런 인바운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올라갔었던 리오프닝 어떤 상승세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인바운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뭐 뉴스나 보도들을 봤을 때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날, 한 날에 갑자기 다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튀었었고요. 그 전에는 하나투어가 튀었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호텔신라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에어나 제주 항공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어떤 자기의 번호표를 바꿔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번 어떤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리오프닝 섹터가 어느 일부 한 섹터뿐만이 아닌가요? 어떤 하나의 종목, 뭐 여행이면 여행, 항공이면 항공, 그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조금 비중을 두시고 네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선호주로 이사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일단 최선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뭐 호텔 신라 그리고 항공주들 그리고 다 좋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상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 아실 것 같아요. 요즘에 패키지를 잘 안 가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유 여행이 좀 더 보편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오늘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 재무제표를 살펴보게 되면은 못 사겠어요. 네, 그렇죠. 언제 또 이게 뭐 증자와 이런 관련된 이슈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는 좀 큰 종목이죠. 대한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정도로만 국한되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어떤 노이즈가 그나마 없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리오픈이 일단 최선호주로 강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카지노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주 고객이 일본 VIP 고객들입니다. 일본 VIP 고객들이 주 고객들인데 어제 나온 뉴스죠. 일본, 대만, 싱가포르 대상에서 무사증을 갖다가 10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일본에 계신 분들이 비자를 받지 않고서도 자유롭게 오실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릴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김포 하네다 노선이 증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거 봤을 때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드라이백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네네. 숫자로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는 카지노 관련주 그 안에서도 파라다이스를 탑픽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파라다이스의 가격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이거는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저점이죠. 12,050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한 3,000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장기 차트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고점은 2만 원대 올라까지 2만 원까지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뭐 15,950원 이하라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인 2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한 15,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훼손이 되는 15,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리오프닝주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최선호주로 골라주신 건 파라다이스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